안녕하세요. 서면 바구다 박시토에게 IC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팝5의 어휘 문제 푸는 요령 말씀드려요. 자, 처음에 동사 어휘는 목적어의 관계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답은 하여 아니에요. 리드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는요, 바로 수식받고 있는 명사와의 관계만 보는데 지금처럼 비동사 다음에 나가는 형용사는 주어가 수식받거든요. 요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사는 동사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문장 끝에 나가는 부사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끝까지 잘 보셔서 끝에 나가 있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관계를 보셔서 철저히 손을 씻다의 정답은 떠올리가 됩니다. 어떤 관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반드시 숙지해 두도록 하세요.